할렐루야. 네, 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번개탄 TV와 함께 우리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김브라이언 뭐 콘서트 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 최고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관객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관객이 없으니까 원래 이게 예배인데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단한 분의 관객이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찬양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무대에서 못 올라왔어요. 노래도 못하고 너무 소극적이었고 그냥 뒤에서 음향팀 옆에서 기타를 메고 집회 때 그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감격의 예배였고 왜냐면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박수 치시고 하나님이 브라이언아 난 너의 그 마음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아끼지 않고 나한테 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예배 내가 다 보고 있어.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너를 못 보지만 난널 주목하고 있어. 그런 예배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 우리 값진 것 그렇죠? 번개탄 TV 요즘에 매일매일 예배하죠. 근데 이게 또 매너리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매너리즘 다 벗으시고 그냥 익숙한 행동 벗으시고 우리 마음을 진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예배 당신의 것입니다. 이 노래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삶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배 받고 계시죠? 우리 직설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Thank you, Jesus.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오늘 이 밤에 저는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목소리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worship you. Lord, we love you. 주님께 이 노래 바로 이 고백 나의 모든 염려 바로 이 기도 주님께 드려요 내 아버지 거절 안 하시나 내 예수님 오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나갈 수도 없고 너무 많은 게 막아 있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답함을 하나님 복음 앞에서 이 답답함을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냥 다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나를 한번 안아주십시오 주님 주님 곁으로 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망 나의 참소망 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시니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게 하 주님만이 다같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을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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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더 알게 하소서 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전에 주 더 알기 원하네. 네, Lord, I want to know you more. 저는 이 찬양 되게 좋아했어요. 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참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뭐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분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 그조차도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쵸? 네, 저도 막 연예인들과 막 친해지면 막 저도 막 좀 업될 때, 뭐 옛날에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막 더 막 영향력 있는 분. 근데 하나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능력이고 유일한 연예인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인격적으로 대박.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이게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어떤 연예인이 막 기부 천사가 돼서 막 기부했다 막 와 대박이다. 하나님 그 이상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 만날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우리 구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빠가 딸을 볼 때, 아빠가 아들을 볼 때 안아주고 웃어주고 바라보는 그 자체, 그런 예배 오늘 이 밤에 이 유튜브 붕에 통해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곡은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지시고 제사했네. 십자가 그 대가 지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히브리서 말씀처럼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리겠습니다. 우! 할렐루야! 예. 박수! 예. 주의 이름 높이며 예.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합시다, 예배자들. 나를 구하러 오시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 댓글로 클랩 손뼉 컴온.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주의 이름 높이리. 컴온 박수. 주를 위해 손뼉. Oh yeah, oh, give it up. Holy Ghost party, let's get it. Hallelujah. 어느 무엇도 내 예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1, 2, 여러분만 주의 여러분 안 들려요? 네. 집에서 지하철에서 크게. 괜찮아요. 예, 어디 있던? 네. 화장실에서. Let's get it. 주를 기뻐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손만 위로. Like this. Left, right, left, right. Come on. Put your hands in the air. 번개탄 TV 유튜브 수련회. Oh, 붕집회. Oh, oh, we're gonna worship the Lord tonight. Come on. Left, right, left, right. Let's get it. 아멘. 아멘. 아, 주의 이름 높여 드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처음 만나고 이 통기타를 잡아서
처음 찬양 부른 곡 중에 하나가 이 곡이에요. 네, 주의 이름 높이며. 아,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태어났구나. 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 지음받았구나. 미국 텍사스 촌에서 20년 살면서 저는 사실은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고3 때 아,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배자, 다른 건 몰라도 난 주님만 자랑할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쟁이. 그래서 너무 열심히 예배를 해서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 예수쟁이야? 근데 칭찬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듣고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네, 저는 예수쟁이에요.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게 그냥 목소리 올려드리고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래뿐만 아니에요. 예배는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네, 저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선택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 정말 어려운 길 걷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예배자예요. 오늘 저녁 말씀 통해서 또 유튜브 부흥회 통해서 여러분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마인드 말고 그냥 예배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잡혀갔잖아요.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 했어요? 지진을 일으켰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반응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만, 믿으시는 분들만 우리 한번 손 높이 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다 같이 하늘 영광 버리고. Sing it.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이 시간에 이 다음 찬양은요, 저의 김브라이언 이 집에 있는 곡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은 어느 날 제가 한 학생을 예수님 소개를 하게 됐어요. 예,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 학생이 주님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계속 성경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느 날 이 친구 그 온라인 SNS에서 이 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제가 이 찬양을 만들게 됐어요.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 전도했던 친구의 일기예요. 날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 날 위해 모든 것 포기하셨네. 나의 죄로 인해 주가 짊어진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셨네. 나 주님 놓치고 싶진 않네. 나 주님과 함께하고 싶네. 나 달려가리라 주가 있는 그곳으로. 주님의 품 안에 난 안기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가사를 가지고 제 곡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셨네. 나의 죄로 인해 주가 짊어진 십자가 지시고 살리셨네. 이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주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행복해지는 이유, 놀라운 주의 사랑.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나 주님 놓치고 싶지 않네.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네. 주가 있는 그곳으로 주님의 품 안에 나 안기네. 이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 우리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 행복해지는 이유 놀라운 주의 사랑 날 구원해 구원했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예수님의 값진 그 사랑, 십자가 사랑. 나 대신 죄의 옷을 입고 나 대신 벌을 받으시고 내가 그 자리를 바꿔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내가 원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조금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보혈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나는 자랑스러운 예수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특히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생각할 때 예수쟁이들 좋은 모습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닮아가고 싶은데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댓글창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죠? 예, 저는 사실 댓글이 예, 안 보여서 그냥 카메라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또 누가 또 어떻게 예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없어요. 예, 관계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도 예, 우리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좀 많이 다운됐지만 우리 믿음으로 업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의 mourning, 우리의 슬픔을 dancing,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깨끗한 그 선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예배, transformation, 변화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올려주세요 주님께. 우! 자 박수. 나 새롭게 하네 나에게 펼쳐지네 주는 은혜 신실하지 못해도 완벽하진 않아도 당신의 사랑 나를 붙드네. 어퍼퍼 지금 바로 up into your arms, Lord. Up. I just wanna be with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Let's get it. 지금 바로 up into your arms, Lord. Up. I just wanna be with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소리 질러! Let's get it! 할렐루야! One way, Jesus 믿음으로 이겼어 죄니 수밖에 없던 우리 살리셨어 One way, Jesus 믿음으로 이겼어 죄니 수밖에 없던 우리 살리셨어 Say ho! Say ho! Ho! Say hallelujah. Say hallelujah. Oh, do you want a revolution? Ooh, ooh. Do you want a revolution? Ooh, ooh. Do you want a revolution? Ooh, ooh. 박수. 무슨 앞도, 뒷도, 지금 바로 up. Your love is higher than the mountains. Your love is deeper than the oceans. Your love, 그 사랑 완전해. 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산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깊어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 그 사랑 One, two. 지금 바로 up into your arms, Lord. Up. I just wanna be with you, and I just wanna be with you. One, two. 지금 바로 up into your arms, Lord. Up. I just wanna be with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Got you. Jump. 예, 집에 계시면 어깨라도. I just wanna be with you.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be with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Be with you. 아멘. 우! 네, 유튜브 부흥회. 네. 계속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 제가 뭐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우리 번개단 TV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번개단 TV 유튜브 여러분이 라이브만 보시 마시고 가끔씩 슈퍼챗, 예, 슈퍼챗. 여러분 슈퍼챗이 뭔지 알아요? 예, 슈퍼챗은 그냥 감동 받는 대로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 원이라도 여러분 한번 지금 하면 어떨까요? 천 원, 예, 이천 원, 삼천 원. 저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제 감동 받아서 그냥 갑자기 슈퍼챗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조라는 것도 그렇죠. 11조도 사실은 또 하나님께 희생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101조, 100%가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이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좀 더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내가 힘들 때 나만 좀 이게 아니라 이럴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가 힐하시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드릴 게 없을 때 그때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마지막 찬양 준비했어요. 이 찬양은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2000년도에 사실은 저의 학교가 텍사스 주립대 어스틴 영문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 준비시킨 거예요. 찬양 사역자로. 근데 그때 과목을 한 과목만 끝내면 제가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민자지만 한국에 관심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내 모국에 돌아가서 정말 부흥의 도구가 되고 싶다. 조금이나마 예수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다 내려놓고 한국 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김브라인은 좀 약간 날라리 같고 김브라인은 좀 편하게 살을 것 같은데 물론 맞아요. 어릴 때 되게 편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고난의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는 좋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예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곡이 탄생된 게 오직 예수가 곡 그 사명이란 곡 쓰신 분 이권희 PD님께서 제 간증을 듣고 이 찬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오직 예수,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번만 있으면 된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모든 걸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와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보혈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기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나 노래하네. 아멘. 그 이름만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것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부활명에도 부활명에도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 아멘.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 흘리신 모형 나를 감싸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기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나 노래하네. 능력의 이름 만물의 주인 hey!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기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나 노래하네. 우리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 목소리로.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메시아 나의 모든 것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네 그 이름만 나 노래 하네. 네, 마지막으로 이 곡을 그냥 짧게 그냥 아카펠라로 영어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Only the name of Jesus my Lord gives me strength. Salvation belongs to your name. Your mighty hand will never let go. You lead the way. Only the name of Jesus be praised. 한 번 더 목소리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내 능력 세상을 이긴 구원의 이름 주의 손이 날 놓지 않네. 이끄시래 그 이름만 나 노래 나 예배 하네. 네, 감사합니다. 찬양사 기자 김브라인이었습니다.